중요한 증거 사진을 일부러 지금 흐리거나 작게 나온 것을 사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추잎 투표지입니다. 배추잎 투표지인데 여기 이 인쇄 상태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인쇄 상태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흑백으로 인쇄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녹색으로 얼룩덜룩한 게또 나와야 되는데 이 도장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복사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럼 조슈아님,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법관들도 배운 모양이에요. 점검으로 위변조하는 거를. 네. 이게 점검을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근데 국민들 이알 권리를 침해한 결정적인 사유잖아. 이걸 조혜주 씨가 무슨 좀그 노하우를 천대엽 씨한테 전달했는 모양이에요. 조재현 씨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칼라로 된 프린트를 흑백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그 저희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는 거지. 참 세상 사람들 너무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선관위는 입법부 위에 있습니다. 입법부 위에 있는 건 확실한데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는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사법부 위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대법관들이 편의를 봐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선관위에 기가 막힌 어떤 위변조 노하우, 그리고 이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하는 좋은 스킬들을 선관위가 또 학습시켜 준게 아닌 그런 것 생각도 듭니다. 아니, 대법관들이 좀 뭐 사람이 좀 지조가 있어야 되지. 이런 거를 위변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칼라 인쇄된 거, 조슈아 씨 때문에 그것도 울룩울룩한 거다 알고 있는데. 에휴, 참 사람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저화질로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인쇄도 아니고 그냥 복사 같은데요. 흑백 인쇄 가지고 한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또 칼라가 있습니다. 또 사진이. 칼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중요한 증거인 이, 이제 인쇄로 추정되는 투표 용지들만 굳이 이렇게 흑백으로 그것도 이제 그 컬러를 흑백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흑백으로 한번더 카피를 한것 같거든요. 복사기로.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할 수가 이한 있는지. 장, 이한 장이 기본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이 직인을 찍은 소위 대법원 검증 조서가 어떤 문건인가 이것처럼 제가 볼 때는 확연하게 드러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에휴, 정말 참. 그래도 이제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품질을 저화질로 했지만 그래도 여기 민생당의 시옷자가 힘 자세히 보면은 이제 조금 두 개로 예. 겹쳐 보이거든요. 쌍시옷으로 보입니다. 민생당이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QR 코드가 인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색상을 조금 포토샵으로 이제 색상 보정을 하다 보니까 QR 코드가 또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QR 대단하네요. 코드의 일련 번호도 좀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미디어인이 3546이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그 흑백 이미지 그것도 해상도를 낮춘 그 흑백 이미지 그것은 조서에 포함된 문서이긴 하지만 이 천대엽 대법관이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열람 복사를 허용하게 되면 실제 투표지를 원고가 직접 촬영도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조서만 이렇게 내비쳤다. 그러면 뭔가 저는 다른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열람 복사도 허용하려고 그러니까 정권은 누군가는 중앙선관위는 외부 사람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을 종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조서를 먼저 일단은 내보내서 흑백 이미지를 내보내서 실제로 원본 이미지를 열람 복사를 허용할 빌미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그린라이트 아니냐. 오히려 요거는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백기 투항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먼저 내밀어서 앞을 적을 내다보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머리를 내밀었으니까 이제 곧 백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투항을 한다면 저는 다행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제가 뭐 보는 거는 대법관들이 다또 평탄한 인생들을 다 살아오셨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싼이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똥구덕에 왜 대법관들이 그렇게 발을 디디거나 손을 디디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경력상에 보면 정점까지 법조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짓에 왜 그냥 그 저 천대 대법관이나 조재현 대법관이 욕을 먹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참. 열람 복사만 그냥 허용해버리면 그나마 욕먹을 일이 없는데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서만 삐끔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 보면 참 말 못할 사정이 대법관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말 못할 사정이 경력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2판 4판이지 그냥 사는데 참. 아, 그것 좀 앞에 보시죠. 조슈아님. 이 조금 위에. 이 QR코드 끝번호가 보면은 대개 이 시간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다른 페이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4만 5천 정도가 사전투표지 네. 마지막 번호니까. 그걸로 3만, 바로 가죠. 네. 3만 5천 정도 되면은. 예, 네. 그 위에요. 예. 네. 번호, 예, 이렇게. 예,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추위 투표지,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지금 만들어낸 조서에 나타나는 이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조슈아님이 그 보정을 해서 방금 어제 QR코드 번호를 해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독하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QR코드. 즉, QR코드는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QR코드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8-0403 여기까지가 이 인천연수구 을이고요. 228-0403 이게 인천연수구 을이고 이 804가 그 연수구 을 그 투표지의 주소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2804.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진짜 투표지도 실제로 QR코드를 확인해 보면 280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35476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속번호입니다. 연속번호. 그러니까 사전선거 첫날 제일 처음 연수구에서 제일 처음 오신 분이 1번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증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투표소가 어디든 가장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인천연수월의 그 사전선거가 약 4만 장 이상 그렇게 4만 장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됐기 때문에 35,47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전선거 둘째 날 거의 오후 5시 무렵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5시 거의 사전선거가 끝나갈 무렵 뒷부로라는 거죠. 뒷부로 35476. 자, 그러면 35476 왜 뒷부로를 이렇게 뒷부로가 이렇게 이렇게 배추위 중첩 인쇄가 됐는가? 아주 뒷부로. 저는 결국은 이번 그 선거 이 선거가 사전 선거 특히 사전 선거에 조작과 위조가 많이 가해졌는데 뒷부로 겨우 한 만장 범위 내 이 만장의 레인지 내에서 조작이 벌어졌을 것이도 있다. 그래서 35476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35476은 그러니까 둘째 날 거의 그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5시에서 6시 사이 그렇게 마감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투표를 하려고 하고 줄을 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작도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혼잡한 시간대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 사전선거에 조작은 전자적으로 먼저 한번 1차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실제로는 투표한 것처럼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476이라는 이 번호가 결국은 이 중첩된 인쇄지의 투표지의 번호는 주로 이제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가짜 투표지가 상당히 들어간 것처럼 조작을 해놓고 그 번호를 따서 실제로 조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뒷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35476. 이 뒷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804가 지금 개민팽 님이 물으셨는데 2804가 뭘 이야기하죠?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이렇게 뭐냐면 관할 선거구가 있고요. 예. 관할 선거구. 뭐냐면
인천연수구을 이렇게 이렇게 을이라고 이렇게 그 선거구가 있고요. 그 뒤에 2804 이렇게 세부 코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그럼 동 단위의 그런 예. 투표소 이야기 동 단위인지는 정확하게 이걸 이 제2투표소 제2투표소 이런 데를 예. 이야기하는데요. 22804까지는 표가 있습니다. 표. 예.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2804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표로서 제공한 바가 없어서 저도 추적 중에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 연수을 같은 경우는 4만 5천여 장 정도 됐으니까 3만 5천 정도 되면은 만 표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 범위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네요. 이 배춘립 출신지가 35476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5476이 몇 시에 어느 투표소에서 찍히는 거를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조슈아님 이야기가 하면 누가 찍었는지도 알 거고. 그래서 그 정보를 포렌식을 해봐서 이게 35476이 35476이 패킷이 들어올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금 그 부천 중동처럼 신중동처럼 실제로 그 트래픽 순차적으로 시간 간격이 정상적인 간격으로 돌아왔는지 여부까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부천 신중동인가요? 거기는 이제 만약에 패킷 검사를 하면 막 초당 뭐 하나씩 돌아버린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초당 한 뭐 10개씩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거짓말이죠. 무슨 빛의 속도로 투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5476이라는 이 패킷이 만들어질 때의 시간 간격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같은 걸 확인하면 이것도 저 대부분 다 드러나겠네요. 예, 예. 조슈아님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배춘립 투표지를 이제 조금 이제 쭉 그 하려고 했는데요. 좀 진행하다 멈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네, 마지막 마무리하고 네. 되돌아가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배춘립 투표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대충 찍은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가 됐다. 어디가 다른 색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조서라는 게 이제 이 재검표가 이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역사에 이 그 4.15 총선이 그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가름 짓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조서는 기록은 영원히 남을 거고 그리고 뭐 기사 내용은 삭제가 될 수 있어도 조서는 계속 남을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고 아, 이 그 총선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 재검표는 올바로 잘 시행되느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가 되는데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데 제가 이제 사실 다른데 이제 컬러 사진이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컬러 사진이 있단 말이거든요. 컬러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에는 있습니다. 이 지금 뭐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도 아니고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악하게 이제 흑백으로 복사한 듯이 이렇게 넣었다. 다른 색상은 잘못된 데가 아마도 이런 데일 겁니다. 민경욱이나 정의령 위쪽에 있는 선들, 이런 선들이 위에 있는 표 선들이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인쇄된 걸로 제가 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알아볼 수 없다. 또 이거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각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다. 접힌 흔적이 어디 없다는 거죠? 아마 추정에는 민경욱이랑 이정미 이 후보 사이에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흑백에다가 인쇄가 이제 이런 상태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냥 이딴 식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투표가 훼손됐다. 이게 7번이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찢어져 나간 건지 이걸 사진을 보고 알 수가 없도록 해놨다는 거죠. 이걸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상당히 심각한 건데 뭐 이제 미대위님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앱선 프린터에서는 오른쪽에 2mm는 인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2mm가 인쇄가 안 되게 돼 있는데도 딱 붙어서 인쇄된 거면은 이건 확실하게 큰 문제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여부를 판단을 못하게 지금 이딴 식으로 지금 사진을 넣어놓은 겁니다. 테두리를 볼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테두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종이가 인쇄 경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일부러 안 보이게 넣은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 네.